저희 강차입니다. 그 환자분께서 이게 촬영을 해서 예, 교육 목적으로 이제 무료로 환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 이렇게 배포하는 것을 동의하셔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환자분은 보시면 살짝 보시면요. 여기 이제 뻥뻥뻥뻥 구멍 뚫렸는데 아킬레스 텐던을 퍼프타니아스하게 수술했습니다. 3-4일 전에 수술해서 부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단아지 석고분도 고정을 한 4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풀르고 캠브레이스 할 예정인데 기존에 많은 여러 개 제가 이제 피겨 캐스트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텐던 럭처하고 칼카니아 플렉처 같은 경우는 이 앵클을 직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스트는 직각 또는 도시프레션 약 5-10% 정도 해서 캐스트를 갔는데 아킬레스 텐던 럭처하고 칼카니아 플렉처는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는 이 상태 칼카니아 플렉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플란타 플렉션은 10도 정도 그래서 가볍게 딱 섰을 때 뒤꿈치가 이제 안 닿을 정도로만 캐스트를 가봤는데요. 오늘은 이 칼카니아스 플렉처하고 아킬레스 텐던 럭처 했을 때 플란타 플렉션에서 K타입의 피겨 캐스트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스타키넷인데요. 저는 이제 기존의 스타키넷보다 환자 이제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안 일으키는 이런 스타키넷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3:2로 길이를 3:2로 나눠서요. 제가 자르면 잘라서 이 짧은 거는 풋에다 감싸고요. 이 긴 거는 로어랩에다 하트에다 감싸는데 이제 단겹으로 하나고 이제 양겹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두겹으로 해서 중머리까지 올리고 이 풋용은 해서 발을 감쌉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서 뒤꿈치까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꽉 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 스타킹 디지털에서부터 프로시마까지 쫙 원칙적으로 갔는데 이거는 이제 감는 게 좀 수월하고 좀 잘 감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어레그를 먼저 감고 이제 풋을 감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손봉대를 당겨 이렇게 되고요. 프로시마 올라갑니다. 0.5개씩 한 다음에 이 앞쪽은 이 부기가 빠지고 약간 이제 근육이 감소하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엔트를 크레스트에 흔들릴 때 캐스트가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부분만 여러 겹을 좀 감습니다. 감고 이게 여기를 중요하고요. 나중에 몰딩할 때도 이렇게 세워서 몰딩해서 이 앞에는 살짝 여기가 뜨게 합니다. 그래서 받치는 건 여기하고 여기를 쭉 눌러서 이걸로 받치고 여기는 살짝 뜨게 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요. 풋도 여기서 시작해서 당겨 두겹하고 발가락은 움직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발가락을 아름 엑서사이즈 하기 위해서 여타카바 프로처가 아닌 경우에는 발등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 합성 캐스트를 4인치 합성 캐스트 하나로 여러가지 사용 안하고요 하나로만 감습니다. 줄까요? 그래서 살짝 돌려봤으면요 뒤꿈치 여기서 커버하기 K탑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RM이 안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꽉 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목을 RM을 안 되게끔만 이제 가볍게 감아야지 막 조여서 환자분이 아프거나 뭐 통증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끝을 마지막 나중에 보기 좋게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감을 때는 살짝 힘을 주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여기서 잡을까요? 여기서 확 당기면은 뒤꿈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커버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버만 하신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발로 내려옵니다. 발로 내려와서 발바닥 쪽은 메타타설 패드가 감겨야 됩니다. 메타타설 패드가 안 감기면 나중에 더 플라프타 플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고 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손하고 잡고 예쁘게 마진 예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을 때 잡아서 감고 잡고 예쁘게 감으면서 돌려서 여기는 돌려서 감아야지 면적은 단면적은 작지만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감고 항상 이런 마진은 캐스트가 환자 몸에 직접 안 닿게 이렇게 주의해서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얘 바짝 누르고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살짝 뜹니다. 이렇게 여기가 살짝 뜨는데 그러면 그 머슬이 좀 줄어들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이 티비아 엔테르크레스트가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메디안 말라 올라 뒤 메디안 말라 올라 위 아 그리고 여기도 라테랄 말라 올라 뒤 위 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메디안 라테랄 말라 위 뒤 그리고 아킬레스는 여기를 누르는 건 아니고요. 이 메디알과 라테랄을 누르는 겁니다. 메디알을 눌러서 몰딩 그래야지 이게 이제 안에서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라테랄에서도 라테랄 말라 올라에 라테랄 그러면 여기 고정되고 뒤 살짝 눌러 하프무스 살짝 눌러주면 여기는 어느 정도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앵클 조인트 뼈의 모양에 맞게 주위에 몰딩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뉴트럴로 이렇게 뉴트럴로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몰딩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푸시인데 푸시는 위 눌러주고 발바닥을 셀라모슬이나 하이퍼셀라모슬로 이렇게 발바닥 모형에 맞게끔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환자분은 처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킬레스 텐던을 리페하고 당겨놨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플랍타 프레션이 되는 거죠. 환자분은 이렇게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눌러주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듯이 프로시마는 트라이앵글, 단면적인 트라이앵글 대기하고 카카니아스 프렉처 담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지금 플랍타 프레션이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데 카카니아스 프렉처는 플랍타 프레션이 한 10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게끔 가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번연에 생길 수 있는 이렉과 번연 페인이 생길 수 있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려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발가락 퓨를 도시프레션 했을 때 여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하다못해 이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으려면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뒤꿈치가 노출되고 앞에 발가락이 퓨로 움직이면 환자분은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제껴볼게요. 다 제껴지죠? 걸리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그래서 저는 발가락 골절이 되는 게 아니면 환자분이 발가락을 풀 ROM 엑서사이즈를 시키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캐스트 풀고 앵클 ROM 엑서사이즈를 할 때 좀 더 쉽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앵글 뒤도 눌러서 트라이앵글 여기는 눌러주는 게 아니고 아킬레스의 메디아고 라타랄을 눌러서 몰딩 그리고 메디아올라 라타랄 위에를 세나모슬이나 하이퍼세나모슬을 몰딩 왼쪽도 몰딩 항상 세나모슬하고 하이퍼세나모슬을 이 근육과 이 근육을 이용해서 몰딩하면 어디가 창문도 특별하게 짓눌리지 않고 이분하게 같은 힘으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쭉 보시면 이쪽 여기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잠시만 발바닥에 살짝 구부러 보시겠어요? 발바닥 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메타타스 패드죠. 메타타스 중족골 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감지 않으면 중족골이 걸을 때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딱 걸치게 되면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중족골이 안 걸쳐지면 더 족저글고 플란타 플렉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감아주고요. 발등은 이렇게 오픈을 해줍니다. 박스는 오픈해서 발가락이 꼬부리부터 해보시겠어요? 꼬부리가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은 이 이제 캐스트는 분명히 이제 K타입, 즉, 칼카네오스까지, 일단 칼카네오스 뒤까지 키핑을 했다고 해서 K타입이고요. 키핑 타입이고, 그래서 중족골 골절이나 아킬레스 텐던 럽처 후 포스트 오피 후 초창기에 한 달 정도 환자의 수술 부위를 프로텍션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의 캐스트를 감습니다. 특별히 지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있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감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시면 누가 언제 감았는지를 꼭 마킹을 합니다. 오늘이 2월 22일 네. 2일 여기서 보여드리면 돼. 괜찮아. 네. K. C.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감아놓으면 KC는 이제 제 이니셜이고요. 이렇게 감아놓으면 나중에 매래 와서도 이제 풀 때가 됐다. 아, 그때가 누가 감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캐스트 실명제, 캐스트 실명제 이렇게 해서 환자분께 적응합니다.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앞쪽 쭉 옆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옆쪽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